무인자율 주행 자동차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과 지식 중에 하나가 CNN입니다.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죠.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CNN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기술과 역량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미 온라인상으로 강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 슬라이드와 기타, 노트 등등 심지어 프로그램까지 코드까지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의 동영상 역시도 여기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2016년 겨울 그러니까 지금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 1년쯤 전에 안드레이 카파스티라고 하는 분이 진행한 수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강의입니다. 이분이 그 당시는 스탠퍼드에 있고 지금은 오픈 AI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굉장히 이 AI 분야에서는 AI 분야에서는 2세대의 지도자죠. 1세대라고 그러면 세바스찬 스론이라든가 앤드류 엉 교수나 그보다 앞선 세대에 들어오는 제프리 힌튼 교수. 제프리 힌튼 교수를 1세대라고 볼까요? 그리고 세바스찬 스론 앤드류 응이 교수가 2세대, 그럼 3세대라 그러면은 대표적인 주자가 안드레이 카파시와 다음에 난도스죠. 페르디난 난도스, 옥스퍼드 대학교의 그분이 젊고 유능하고 똑똑하고 아주 훌륭한 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바로 듣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많이 했긴 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수업을 듣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1제 렉처 1부터 렉처 16까지 한국으로 제가 한국으로 얘기하니까 한국으로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에피소드는 약 120개 정도입니다. 120개 정도고 제가 진행하는 제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아우 CS231N 다 배웠어. 뭐 이제 난 뭐 다 이해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꼭 여기 2016년 겨울 안드레이 카파스티 이분이 진행하는 수업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6개밖에 안 되니까 한 3-4일이면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아마 그렇게 듣기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말도 워낙 빠르고 그리고 조금 난해한 개념들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근데 그 난해한 개념들을 제가 지금부터 약 120개 에피소드로 렉처 1강부터 16강까지 쭉 다 풀어드릴 테니까 제 수업을 듣고 그쪽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MIT 수업이 기다리고 있죠. MIT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